그때 형이 빨개 벗고 있어. 근데 엉덩이 딱 치고. 아 형. 아 형. 그래. 사실 그 스케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이 얘기를 사실 상처받지 않게 기쁘게 얘기할까. 아 기억나죠. 엉덩이 딱 치고 그다음에 물 마시면서 어 형. 투키즈름 방찬 현진. 야. 현진이 오기 전에 이거 다 먹어야지. 야... I don't know what this is. 뭐야 이거? Banana. 이거 마시멜로 아니야? 어, 마시멜로인 것 같아. Tastes good. It's good. 어 맛있네. 로 이거 뭐라 그러지? 과자? 로투스? 응. 어 맛있네. 형과 나의 그래.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숙소를 이사 와서 처음으로 다 같이 식사를 했어. 진짜. 그때 근데 심지어 그때 엄청 새벽이었어. 갑자기 왜 먹었지? 그냥 갑자기 다들 배고파가지고 우리 그냥 고기나 먹을까? 그래서 아 몰라 그냥 먹어 이랬어. 다 먹었던 것 같아. 그때 우리 음방 끝나고 들어왔을 때였어. 야 아침이었어. 완전 아침이었어. 아침에 먹고 그다음에 자고 다음에 생방 가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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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현진이랑 찬이 형 먹는 건 찬이 형 너무 좋아하고. 맞아. 아 찬이 형 대식 가고 현진이 소식 가다. 맞아. 난 현진이 밥 한 공기 다 먹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진짜 미식 가고. 아! 그거 얘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제 우리 나갈 준비여서 가지고 그냥 부엌 가서 뭐 물 마셨는데 현진이가 야무지게 뭐 먹고 있었던 거야. 그, 근데 그 큰 은색 통에 비빔밥 먹고 있었는데. 아 맞아. 우와 아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나도 해야 되겠다. 맞아. 그래서 똑같이 그 햇반 넣고 계란 넣고 막 이것저것 반찬 넣고 먹는데 와 참기름 맞아.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치.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큰 접시 이렇게 사고 아니 와 진짜 나 그때 지성이 어머님께서 반찬을 싸주셔서 시금치랑 막 우리 엄마 김치랑 뭐 막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다 집어넣고 간장 조금 하고 참기름 조금 하고 고추장 조금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냄새도 너무 좋았고 약간 참기름 냄새. 현진이가 아 물론 늦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엄청 이렇게 먹는 게 우와. 아 그렇지. 찬이 형이 현진이를 되게 우쭈쭈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현진이 그런 관심과 사랑은 다 귀찮아해요. 물론 그게 또 없으면 되게 공허하고 허전할 텐데 찬이 형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되게 뭔가 의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 현진이 거 가끔씩 보는데 조금 왜 보시죠? 그 옛날에 내가 작업했던 곳에서 하니까. 아 맞네. 맞아 맞아. 뭔가 그 되게 익숙한 곳에서 보고 막 그리고 막 그거 봤었어. 거기가 은근 방음이 잘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옆에 소리가 나와서 현진이가 아바바바바바바바. 참방은 초창기에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 옛날에는 막 신청곡 같은 거 받아서 VM 들려주고 그랬어. 아 맞네. 그래서 옛날에... 전화 오고 형 네. 이거 틀어주세요 하면은 아 오케이. 뭔가 라디오처럼 내 사연이 간 느낌이었어. 아 좋다 이러고 있어. 요즘에 뭐 요즘은 요즘 잘 안 봐요. 아니 지금 수도 있어. 왜냐 배경이 똑같아. 그게 오. 너무 마음에 들어. 똑같은 배경이 맨날 검정색 옷만 입고 있으니까 이게 몇 탄지도 모르겠고. 참고로 마지막 참방 때 되게 즉흥적으로 먹방이 돼버렸어. 와 진짜 찬방에서 밥도 먹어요? 밥을 먹었어. 아니 왜냐면 찬방에 계속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야. 아 뭔지 알아. 위에마다 꼬르륵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세이가 그냥 밥 시키자 해서 그 막창 시켰어. 우리 그 또 현진이가 좋아하는 막창. 그렇죠. 시켜 먹었지. 잘했네. 근데 신기하게도 맞아. 그때 막창 시켰을 때도 현진 생각이 났었어. 그래 아 막창 나도 좋아하잖아. 막창이면 또 현진. 아 근데 네, 좋네. 이렇게 찬방에서 밥을 먹는다? 그나마 색달라 좋아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니까요. 나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언젠가 그 엄청 매운 불닭 라면 있잖아. 그거를 한번 먹방? 먹방을 해볼까. 진짜 이따 그때 꼭 챙겨볼게. 찬이 형이 왕 가져가는 모습. 일그러진 표정 다 구경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재밌겠다. 괜찮은 것 같아? 응. 오케이 그걸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 맞네 현진이가 나 유일하게 안 나갔어? 한 번도 단독적으로 온 적이 없었구나. 다른 애들 다 단독으로 나갔어요? 아 한 번쯤은 있었어. 뭐야? 우와 전혀 몰랐네?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아니 다 이렇게 단독으로 나갔다고? 어 리노도 심지어 리노도 왔어. 리노 형이? 어 한이도 한번 왔었고 아 뭐 쓰리아차는 뭐 쓰리아차대로 오고. 아 진짜? 릭스도 있었고 얘네도 있었고 승민이도 있었고. 김승민도? 응 승민이 이제 데이식스 이제 형들 노래 들으러 자주 왔었고.
나도 나가야겠네. 아 그럼 진짜 나도 나가야겠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난 그거 다음에 올 때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 우리가 어차피 같이 작업한 이런 저 데모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약간 하나씩 풀어서 뭐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러네. 형은 작업한 나랑 같이 작업한 게 진짜 많으니까. 음악적 장르랑 색깔도 뭔가 통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강박이 그래서 좋았어. 뭔가 형과 나의 그 케미를 딱 그 강박에 다 담은 것 같아. 맞아. 이게 뭔가 시작점 같아. 우리의 맞아. 그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곡들의 시작점이 딱 강박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강박 그 작업 과정도 생각해보면 너무 수월했어. 아 너무 깔끔했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 설레기는 했었어. 뭔가 현진이랑 내가 좋아하는 현진이도 좋아하는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도 뭔가 계속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형은 근데 약간 연습생 때부터 나의 약간 그 섹시에 대해 선생님과 제자 우리 스승과 제자 맞긴 해.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음악적 섹시가 아~ 약간 좀 약간 그루브 있는 음악에 아~ 대한 그치. 이야기들을 연습생 때 엄청 많이 했었지. 엄청 많이 했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춤이 많이 늘었고 내 듣는 귀가 좀 많이 좋아진 거지. 그래서 뭐 정말 나한테는 그냥 그 섹시의 스승이지. 그래 나의 제자. 네. 그래. 현진이도 요즘에 이제 곡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기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영한테 트랙을 되게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현진이가 곡 작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보였을 때 찬영이 신나가지고 막 도와주는 느낌? 맞아. 찬영 되게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확실히 음악적으로는 좋아하는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좀 어른스럽고 섹시하고 그런 곡도 좋아하고 그 약간 연습생 때 그게 있었어요. 막 서로 좋아하는 노래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막 노래로 막 서로 얘기하고 있었고 사실 연습생 때는 처음에는 처음에 좀 많이 엄했죠. 왜냐면 좀 잔인했던 게 이 사람과 같이 데뷔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혼내고 이 사람과 멀어져야 이 사람과 같이 데뷔를 할 수 있었어. 그게 연습생의 가장 아픈 약간 현실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23살이잖아. 그때 형이 나를 혼내던 그때 형은 몇 살이야? 한 21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응 맞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와 정인이보다 어린 찬이 형이 연생들의 거의 리더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진짜 애가?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 그래 되게 돌이켜보니까 아 뭐 그냥 귀여웠다. 그치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귀여웠다지. 맞아. 나보다 맞아. 어린 친구잖아 지금의 나이.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많이 만만해졌죠. 그래서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죠. 약간 둘 다 또 뭔가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예전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나도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 정말 미안한 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약간 더 지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더 아끼고 더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건 또 되게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 빨리 이제 현지 오른쪽 귀 뚫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형이 이번에 생일 선물을 두 짝을 줬잖아요. 이게 더 웃긴 건 현진이가 구멍이 두 개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원래 구멍 있었는데 막힌 거잖아 여기. 아 원래 있었던 원래 거구나. 원래 있었어. 아 맞네. 원래 있었는데 막혀가지고 하나만 끼고 다녔던 건데 형이 이제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싸 나 두 개나 받았네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거기서 아 너 뭐야 너 구멍 하나야? 아 하나만 사줄걸? 이래가지고 이게 좀 비싼 거거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뚫어야겠다. 내가 진짜 안 뚫으려고 그랬는데 형의 생일 선물 때문에 뚫어야겠어. 아니면 약간 다르게 약간 릭스처럼 이렇게 두 개? 아 한쪽에다? 한쪽에다 두 개?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는 뭐 너의 선택이다. 너 뭘 해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근데 이뻐요. 내가 맨날 끼고 다니잖아. 다행이다. 현진이야. 괜찮네. 다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들 중에 또 하나가 의견을 되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요. 딱 할 얘기 딱 하는 스타일. 아 스트레이트. 둘 다. 예. 네. 일단 둘 다 고집이 있어요. 아 맞아. 자기의 줏대가 확실해가지고. 아 맞아. 자기의 고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그만큼 팔랑귀지. 어 맞아. 네. 또 그만큼 팔랑귀. 진짜 팔랑귀야. 진짜 팔랑귀인데 자기가 한번 세운 줏대는 죽어도 안 꺾인다. 그런 거 맞아. 있어. 찬이 형은 꺾이나?
아니요 그래? 이러는 거지. 어, 꺾이진 않아.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자 이런 거고. 현진이는 응 나야 아, 그래? 하다가 야 이게 이렇다니까 너무 혹하면 그럴까? 맞아 딱 그 느낌. 맞아 또 귀도 얇아요. 귀가 얇아서 바로 수긍하는 스타일. 일단 내가 다가갈 때 와 이렇게 다가가면 형이 예민하다가도 어 맞아 그냥 한번 피식 웃어요. 이제 내가 형한테 얘기해야 될게 있어. 뭔가 내 의견이 필요해. 그리고 형이 딱 웃을 때 그때 딱 지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제 그때 이제 형도 다 이렇게 되지. 맞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티가 다 나기 때문에 그냥 아 지금 아니야? 지금인가? 지금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 근데 그건 있긴 해. 맞아 내가 아무리 좀 예민하거나 그래도 농담 이렇게 막 쳐주거나 하면은 그냥 금방 약간 풀리는 것 같기는 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게 우리한테 예민한 게 아니니까. 맞아 네. 전혀 뭐 멤버들한테 예민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아니까 뭐 그냥 대충 다가가는 거지. 그냥 나는 진짜 그냥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거든. 뭔지 알 것 같아. 갑자기 이어폰 끼고 딥해져 내 생각이. 내 이 사상과 내 생각이 점점 막 빨려 들어가.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래서 나도 항상 막 작업이나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잡생각을 안 하게 되어가지고. 맞아 나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찬혁이 애정을 갈구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냥 계속 시대고 맞아. 앵기고 우리 현진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알지 완전 똑같아 그냥 똑같아 우리 현진이 하면서 그냥 안고 에 이러면서 갑자기 안다가 엉덩이 만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비비고 꼬고 막 그러니까 우리 팀 엉덩이가 빠지지 않는구나. 현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계속 치대거나 앵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현진이도 그냥 아 또 시작이 하면 이거나 아니면 그냥 웃고 넘기거나 우리 팀 다 그러려니 모두가 장난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현진이가 되게 피곤해하거나 약간 졸려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해요. 현진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약간 미소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뒤에서 껴안고 싶은 자세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그 진짜 그냥 하찮아요. 아 뭐 어떻게 이거냐? 이거지. 맞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피곤하면 불편해요. 이거 되게 불편한데 그러고 자기는 편한. 와서 그러고 잠들더라. 되게 귀여워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찬이 형이 현진이 되게 귀여워요. 저는 현진이 너무 귀여워요. 요새 따라 더 귀여워. 진짜 미칠 것 같아. 어떡하지? 연습할 때도 그냥 하나하나 행동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큰일 났어. 제가 원래 껴안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원탑 두 명 있어 우리 팀에서. 1번 승민이랑 2번 현진이. 아. 그냥 뭔가 그 껴안기가 너무 좋아요. 승민이 포기했고 현진이 가끔씩 막 이래서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아 근데 그 외에는 그 현진이가 뭐 하는 게 되게 집중할 때는 와 너무 섹시해요. 그냥 막 와 이 와 이 남자 어떡하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 있거든요.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너가 그 이제 우리 춤추고 모니터 보면서 물 마시는 거였는데 물을 그냥 그 있잖아 그 물병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 여기를 잡고 그랬는데 그건 되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아, 앞으로 물 먹는 방법 바꿔야겠다. 근데 그 외에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막 아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둘은 음식으로 비교하면 짬뽕이에요. 짬뽕. 아주 맵고 강렬하고 아주 깊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짬뽕을 두 개를 합치면 빨간 짬뽕 곱빼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얀 짬뽕이 돼요. 그 매력과 풍미는 살아있지만 그 둘의 딱 불 같은 모습은 매운맛은 살짝 사그라든다는 거죠. 아~ 저는 둘이 만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 순한 맛이 돼요, 둘이 있으면. 아, 나 사실 진짜 많이 걱정하긴 하거든. 왜냐면 너도 늦게 자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진짜 막 새벽 2, 3시에도 엄청 시끄럽잖아. 나 이제 요즘 그냥 그리고 형아 잘게. 창민 진짜 그 거실에서 뭘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막 운동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시끄러워가지고 형아 잘게 그러면 오 그래 알았다. 이렇게 중요. 그럼 난 다행이다. 형은 시끄럽지 않은데? 애들은 같이 있을 때 시끄럽고. 아 그렇지.
괜찮아. 뭐 익숙해졌어. 다. 원래 살던 데는 난리였는데요. 뭐 8명 살 때는 뭐 그때는 뭐 리노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좋아졌지 환경 이 정도면. 어, 난 우리 숙소가 나 너무 행복해. 좋아. 가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요즘 내가 또 일기 쓰거든요. 오 그래? 감성에 젖어가지고. 우와. 근데 일기 쓰다가 보면 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내가 또 그저께 청소를 또 세팅해서 싹 해놨어. 이게 딱 아, 행복해 그냥. 뭔가 나만의 공간이 생겼구나. 어, 우리 숙소 또 깔끔해가지고. 어, 진짜 약간 딱 화이트의 정석이지 뭔가. 어, 너무 좋아. 사진을 찍을까? 좋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 하나, 둘, 셋. 투키즈룸 방찬 현진.